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송병구 선수의 진영입니다. 이보세요. 자, 매번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붉은색 토스입니다. 자, 이에 맞서는 전태양 흰색 테란. 이 질럿이 예. 머리를 좀 줄여준다라면은 예, 초반 드래곤이 더 힘 받고요. 네. 야, 그런데 10시티를 잘 해놨네요. 그럼요. 자, 건물 잘 끼고 버텨야 됩니다. 이 질럿이 머리를 좀 줄여놔야 이 질럿을 잃더라도 오, 네. 오. 네. 저 이러면 이거 말이 부르부르도 네. 네, 방금 전에는 질럿이 그 머리를 두 번 타격했을 뿐인데 야, 네. 네. 야, 지금까지만 무난히 스타리그 처음 올라온 선수답지 않게 차분히 가고 있습니다. 나이도 어린데요. 네, 스타포트 확인했고 네, 드랍십에 대한 어떤 부분을 충분히 이제 옵저버를 통해서 선명우 선수는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프로토스가 한 멀티시 그리고 테란은 좀 쫓아가는 입장이었는데 요즘에 좀 입장이 많이 바뀌었어요. 오히려 테란의 멀티가 지금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송병훈 선수가 이 타이밍에 리버로 조금은 좀 재미를 봐야 일단은 격차를 벌려놓고 시작할 수 있거든요. 네, 그 리버 나옵니다. 시기는 계속 드랍시를 치는 격치를 못하십니다. 잡아낼 수 없죠. 예. 오, 보는 듯이 전태가 놀랐어요 지금요. 예. 아, 드랍시 놓칩니까? 아, 수병으로 쓰나요? 네, 원래는 드랍십으로 트리플 넥서스에 네. 대한 자, 1권! 예. 꽝! 아유, 매드름! 아, 이번에는 네. 원킬, 원킬. 와, 진짜 다행이다. 오, 태웠어요, 태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송병훈 선수가 멀티 하나를, 예, 일찌감치 좀 몰래 멀티성으로, 예, 빠르게 지금 시도하고 네. 있는 모습. 지금, 네. 예, 지금 드랍십의 위치를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다가 토스가 언제 자원을 아껴갖고 몰래 캐리어를 한두 개 띄울 수도 있으니까. 이게 테란한테 많이 부담이었었는데, 예. 지금처럼 교전이 없이 서로 간에, 멀티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테란이 그간 모은 거를, 예, 챙겨가지고 한 타이밍 나오는 게 토스가 정말 두렵거든요. 송병훈 선수에게 약간 고비가 되는 순간입니다. 네. 왜냐하면 어차피 테란이 멀티가 늦지도 않고 오히려 더 빠르게 시도를 했던 상황에서 오히려 견제를 받는다. 리버로는 재미를 많이 못 봤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프로브를 어느 정도 잃는 순간 여기서 전태가 더 좀 지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드랍십이 한 번 간 게 아니라 계속 실어 날랐으니까 병력 규모가 한 대 정도가 아니에요. 넥서스가 지금 타이밍에 만약에 날아가는 피해라도 입는다면 정말 어려워지는 거네. 그나마 프로브를 뺐는데 지금 이게 저 숨어있는 프로브 잡게 되면 걷잡을 수 없어. 6시는 현재 단계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네. 현재 단계에서는 일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끝까지 만들어 곧 돌려야 되거든요. 자, 마인드 역대방이라 노래해도 마인! 네, 뭐 전태가 버텨야 되고요. 네. 오. 아, 예, 이거는 이제 그... 아, 네. 왜냐면 여기는 자원은 돌아갈 수 있었을 테니까. 네.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우는, 아, 리버도 죽었죠? 아, 도우는 명대를 쓰고 풀어보는 풀어보는 네. 리버, 리버 스타일에 먹다면 그 계란 잡고, 게이리로 계란 잡고 이거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네. 첫 경기에 처음 나온 전태현 선수가 어떡합니까? 신분감을. 네. 전태현 선수가 흔들고 흔들다 보면 송병훈 선수를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추사표를 던졌는데, 예, 네. 이번 네. 그 경기에서 송병구를 사냥하는, 예, 네. 되는. 지금. 벌초를, 예. 네. 네. 아. 넥서스 날리잖아요. 6시가 돌아가는가 상관없이 이제는 진출 타이밍만 놓쳐도 네. 이러고 있는 가운데 팩토리 쭉쭉 늘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 바로 그 뭐 엘리뇨 이전부터도 아, 네, 이런 형태의 맵, 아웃사이더 형태의 맵에서 테란이 프로토스 상대할 때 프로토스가 가장 까다로워하는 게 드랍시 활용이었거든요. 네. 네. 잘 내려와도 그냥 작전 준비해왔어요. 네. 저한테 이런 식의 바로 이러면 이제는 성벽을 잡을 수 있어요. 네. 와중에 전태양이 본진에서 탱크를 얼마만큼 모으고 있느냐 이것도 지속적으로 계속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네. 지금 레이스톰에는 앞서처럼 전투를 플레이도 못해요. 그건 레이스톰거든요. 아, 넥서스를 그래도 네. 아, 넥서스 일단 넥서스 꽝! 한 방 더, 한 방 더 깨야 돼. 전태 옷기를 깨야죠. 네. 아, 여기서 지금 네. 몰래 캐리어 가고 있습니다만 자원이 원활히 수급이 될 것인데 우리 6시에도 계속 자원 먹으면 이거 네. 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맵만 달펴보면 되는 거예요. 맵만 자, 중간에 내려서 아, 네, 드라군, 막타체 드라군 없었어요. 예, 근데 그래도... 전태현 선수 저 셔틀을 못하고 있길래 절로 예, 날아가는 거야. 지금, 예, 제이멀티가 파괴가 됐어도 어쨌든 6시가 이제 돌아간다라면은, 예. 그리고 캐리어가 4기 정도 나오는 타이밍에도 전태현 선수가, 예, 압박하지 예. 않는다면 송병훈 선수 기회 생기는 거거든요. 네. 잡지 않았을까, 6시죠? 아, 전태현 선수가 아직도 6시를 전혀 체크를 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예, 이런 생각이 네. 들고, 웬만하면 그런 경기를 예, 잘 안 지금 이거는요, 선수가. 들어가겠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움츠리게 만들고 있거든요. 네. 무리하지 않겠지만 시간을 끌겠다는 송병훈 네. 선수의 묘수입니다. 여기 봐라 이거야. 질럿 드라곤 봐라 이겁니다. 캐리어 보지 말고. 그러니까 드라곤이 네. 이러면 안 돼. 그것도. 지금 송병구의 의도는 캐리어의 의도를 네. 스타게이트를 예 지금 뭐 본 것 네. 같긴 한데 네. 저게 아비터를 가기 위한 어떤 그렇죠. 걸로 확인할 수도 있는 네. 거거든요. 하지만 지금 뭐 지대공
이런데 밀면 돼. 네. 네. 캐리어 가는 그 네. 예, 프론토스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자원줄이에요. 자원줄. 지금, 예. 네. 골리앗이 추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을 날리더라도 6시 지키고 지금 캐리어가 이제는 나와야 돼요. 다섯 개 찍혔지 아직. 자 그럼 이렇게 도는데 전태형 뒤로 뺍니까? 아니면 그래 내가 가서 본진까지 밀어버리자 갑니까 이러면? 아, 네, 정면을 못 막습니까, 송병구? 캐리어가 곧 있으면 다섯 개가 되거든요. 다섯 개가 되면은 피해를 입더라도 이걸 얼추 막기는 막아요. 네. 그 이후에 그 전태형 선수, 네, 이제 골리앗의 네. 대공사정거리 업그레이드 돌리고 있고요. 지금은요 앞마당 넥서스가 날아가는 것보다 본진의 게이트가 파괴되는 네. 게 더 큰 피해거든요. 왜냐면 전태환 선수는 게스트 압박을 느끼는 상황이 네. 됐거든요. 아, 전태환은 혹시 아직도 6시를 모르고 있나? 네.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여태 자원줄 끊는다고 생각하면 자원줄 끊는 게 아니었습니다. 캐리어가 네. 4개 5개가 되는 순간부터 그런데 대나도 스타리그에 맞는 옆줄의 네. 캐리어가 나오는 거거든요. 전태환은 자원줄 보란대 아닙니다. 새로 들어간 자원줄 7줄은 아직 돌아간 것도 아니고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스타리그라는 정글은 근육이 강력하고 멀리 뛰고 빨리 뛰고 높이 뛰는 자만이 살아남는 게 네. 아니거든요. 예. 거기에다가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는 어쨌든 캐리어를 쓰기에 다른 평이한 형태의 힙싸움 맵보다는 일단 나와주기만 한다면 테헤란의 멀티를 견제하는데 탁월하고 지금 그런 형태로 들어가고 네,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막 멀티만 할 수 있습니다. 네. 10시 센터 깰 수 있습니다. 깰 수 있습니다. 센터 먹고 10시 다 잡혀 이러면 전대형 캐리어가 더 쌓이면 네. 승리의 캐리어 나오는 거거든요. 8시 멀티를 날릴 때만 하더라도 네. 6시 멀티가 몰래 멀티가 그 순간만큼은 의미가 없었는데 결국 이제는 송병우 선수에게 빛이 되고 있어요. 네. 여기 세트까지 날리면은 자원줄 끊겨! 자원줄 끊기는 거 자원줄 끊기는 거예요. 6시를 아직까지 모릅니다. 맨 뒤에만큼 그 다음에 6시를 안 가봅니까? 드랍십으로 재미로도 캐리어의 희생양이 되는 겁니까 지금? 송병구의 소위 허리우드 액션이 네. 너무 능수능란해갖고 순진한 전태학 속은 거예요. 못 깼어요. 아무도 못 깼어요. 아직 경기 끝난 거 아닙니다. 전태학 선수 그래도 경기 네. 결국 센터 깨지 결국 센터 깨지나요? 센터 깨지 주니시고 센터를 안 돼요. 전태학 센터를 안 돼요. 센터를 안 돼요. 자 캐리어를 사실 여기서 더 모아야 확실한 승리 구도로 갈 수가 있는데 자원적인 압박이 있거든요. 네. 반대로 전태현 선수는 어쨌든 7시가 해결이 되고 있기 네. 때문에 미네랄 멀티 돌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송병우 선수의 경우에는 네, 지상 피해시 너무 없다 보니까 캐리어를 추가적으로 눌러주는 게 너무 부담스럽죠. 네. 지성병우 선수가 지상 명령으로 자원적 끊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양쪽 동시 갑니다. 캐리어는 9시 그리고 지상 병정은 7시. 다시 한번 이번에 커맨드 그 자원 쪽에서 돈인데 캐리어를 지켜야 돼요. 캐리어를 캐리어 더 지켜 캐리어 더 지켜야 돼요. 캐리어 또 지났습니다. 센터를 날린 거거든요. 네, 문제는 센터 또 개입니까? 네, 문제는 여기를 1.4 센터 또 개입니다. 7시 지킬 수 있나요? 7시 확인을 못하고 플레이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다 나온 거거든요. 여태 몰라요. 여태 여기 또 이번에 잡풍을 탱크 세대가 납니까? 사이리스톰이 변수예요. 저 탱크에다가 뭉쳐있지 않습니까? 스톰이 네 드라곤이 맞아주면서 스톰이 사이리스톰 뭐합니까 성병구 찢어야죠. 아 쟤는 못 찢으시나요? 네. 아 저런 네. 네. 송병 선수가 말씀드린 것처럼 캐리어를 더 추가하지 못한다. 그리고 전태환 선수가 어쨌든 이 캐리어를 한두 개씩 떨구게 되면 전태환 선수도 이거 충분히 승산이 있어요. 어쨌든 먹고 있는 멀티가 있기 때문에 6시 봤어요. 아 돈 때문에 캐리어도 이제 안 나오나요? 아 이거 다크에 박혀요. 네. 경기가 센터가 별로 없잖아요. 센터가 별로 없어요. 컨셉이 별로 없다는 얘기거든요. 아 무슨 뭉쳐서 한방. 지금 이거는 송병우 선수 캐리어 세계 예 경기를 이렇게 만들었던 게 캐리어인데 지금 캐리어를 잃게 되면 지상 명령의 힘에서는 지금 프로토스가 테란을 압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테란이 압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자원줄이 본인 자원줄 날아갔습니다만 송병구의 무한 자원줄 다 끊었습니다. 8시는 자원이 거의 다 끝났고 한시도 곧 떨어질 거거든요. 여기 스톰 지치지 못하면은 정면 밀리면 네. 캐리어는 이미 캐리어는 힘 고위 캐리어 힘발 빠졌어요 지금요. 재미를 보는 상황이랬는데 동요하네요 송병구. 네. 재미를 보는 상황이랬는데 캐리어를 지속적으로 모으지 못하고 이렇게 때문에 전태환 선수 가능성이 생기고 있어요. 여기만 네. 돌리고 여기만 지키면 이게 전태환 선수가 어쨌든 자원초를 지키고 있다라는 게 지금 네. 네, 역전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태환 선수 질러갑니다. 수비하지 않고 질러갔어요 지금요. 네, 송병우 선수가 좀 쉽지 않은데요. 일단 6시 멀티 자원 다 캤고요. 네. 여기는 시도도 안 됐고 거기에 지금 지상병력으로 본진 게이트에서 추가 지상병력이 안 나온다라는 거 골리앗 숫자가 많거든요. 이제 믿을 거 다템밖에 없어요. 다템. 예, 송병우 선수가 어떻게든 캐리어를 쏘게 됐고
송병구. 사실 이 정도면 지휘축이 일본 지탱하면 송병구 뭘 믿죠 제가? 예, 캐리어의 이성을 잃을 뻔했지만 네. 예, 전태환 선수가 예, 좋습니다 지금. 네. 그럼요. 예, 네. 거기다가 커맨드를 다 날리긴 했지만은 추가 멀티 계속 성공하고 있고 문제는 지혜주. 아, 송병구 그 캐리어로.